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, 하나당 한 네 번 정도씩 제가 이동을 해볼게요. 반복하면서. 스네어에서 쳤을 때랑은 또 다른 소리 느낌이 나오죠. 그리고 지금 사용한 방식은 스네어에서 출발해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똑같은 모션이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서 연주를 하더라도 시작하는 위치라든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소리 느낌이 바뀌어요. 기당 한 박자에 뭐 두 번씩 쓸 수도 있고 세 번씩 쓸 수도 있고 아예 하나를 치다가 다음에서 또 다른 악기로 이런 식도 가능하겠죠. 이건 리듬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리듬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악기를 쓰고 싶으냐, 하나하나의 탐들을 어떤 걸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으냐, 그것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. 근데 개별적으로 탐을 이동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 평소에 스트로크 뭐 스네어에서 또는 패드에서 연습을 하셨어요. 이게 스네어나 탐처, 뭐, 패드처럼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팔이 움직이게 되죠. 이동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이 이동 때문에라도 한 박자씩 이동하는 연습을 따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처음에 연습하셨으니까 바로 나올 거다.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원래 연습했던 속도보다는 반드시 이 움직이는 시간만 빠진다는 거예요. 120에서 만약에 속도 연습을 하셨다 그러면은 105나 110, 115.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약간씩의 속도 저하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.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하시면서 이 움직이는 연습들 이런 형태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다음엔 뭘 쳐야지? 다음엔 뭘 쳐야지? 이번엔 거꾸로 가볼까? 아니면 이번엔 반대로 가볼까? 출발점을 바꿔볼까?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시면서 같은 리듬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그럼 이 여섯 가지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이 나오겠죠.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넓혀보시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탄탄하고 스네어를 통해서 연습이 되신다면 아까 4분음표 맨 처음에 그랬던 4비트 패턴들 그룹을 연주를 하시고 이어붙여보는 거예요. 또 한마디 불구하시고 한마디 필인하시고 한번 가볼게요. 저는 맨 처음에 있는 8분음표와 나열되어 있는 패턴들을 사용한 거죠.
그리고 앞에 4비트 그룹을 붙인 것 뿐이고요. 그러니까 많은 걸 패턴 형태로 외우시는 거. 뭐 피린 패턴이 이렇게 가는 거. 하나를 패턴을 외우셨어요. 이걸 있는 그대로 이것만 외우신다면은 다음번에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사용 못하는 거예요. 하지만 여기에 생각을 조금만 더 붙인다면 패턴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에요. 리듬을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시고 그 리듬을 바탕으로 이동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죠. 기본적인 형태의 이런 연습들이 8분 음표, 4분 음표 때부터 익숙해지셔야지만 빠른 형태들, 3연 음이라든가 또는 16분 음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생각할 여유가 커지는 거예요. 쉼표가 나와도 마찬가지고요. 지금부터는 이 패턴들을 가지고 함으로 이동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.